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아,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, 아이고, 뭐 희한한 집이 하나 있어요. 그래가지고, 한번 찍어보려고요. 아, 저 옆에 집 멍멍이가 지금 계속 나보고 막 치자대고 있는데, 이게 무슨 재단 같기도 하고, 개인주택 같기도 하고, 집이 조그마한 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. 그다음에 방은 한 칸이고, 마루가 굉장히 넓어요. 마루가 굉장히 넓은 게 집은 멋있게 잘 지었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.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막 이건 특이한 구조인데 저기는 마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? 이건 망가졌습니다 막.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. 제실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살던 주택같이 주택인가? 요문 전기도 다 들어와 있어요.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. 이런 문짝도 보면은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 뭐이 솥이 굉장히 작은 솥이 하나 있네요. 여기다 불때 갖고 근데 솥이 되게 작네. 솥이 엄청 작아요. 마당에는 수도 시설도 다돼 있고, 집이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, 보면. 옆에는 지금 가정집이고요. 개가 엄청 치자댄데. 주인님은 지금 어디 가고 안 계시는가 봐요. 저 강아지 혼자 있는데, 저보고 지금 계속 저래 치자대고 있습니다. 마당에 이게 느티나무 같은데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 보니까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